30m 나가는 그런 불볕더위인데 다행히 지금은 구름이 껴서 볕이 나지 않아서 좀 견딜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윤석열 하는 짓 잘 보고 계시죠? 이게 미친놈인지 정신병자인지 폐륜한지 또라이인지 이 새끼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로 해나가면 그런 짓이 3살 먹은 어린애보다 더 못하게 지멋대로 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물론 오송 참사에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지으려고 대통령을 뽑는 건데 이러면 지가 좋은 일에는 지가 잘했다고 나서겠지만 저한테 좀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을 일에는 사과는 그냥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7개월 전부터 윤석열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했는데 갈수록 치매기가 심해져서 알코올성 치매로 정신병 중증 환자 같은 짓을 벌리고 있죠. 더군다나 그의 마누라 김건희 어떻습니까? 요즘에 김건희 땅인 양평에 고속도로를 이대해가지고 지금 그 땅 투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들통이 나니까 온갖 변명을 들이대면서 대신 원유로에 나서서 김건희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 금요일날 저희 서울의 소리와 정대택 위장이 고발한 치윤순 20년 동안 사기실을 벌려도 단 한 번 구속도 되지 않고 검사 뒷배로 견디던 치윤순, 윤석열 장모 치윤순이 드디어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날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라 저는 생방송으로 했고 정대택 위장은 바로 치윤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치윤순이가 판사가 오늘 구속됩니다 하니까 뭐요? 내가 왜 구속되면서 드러나가지고 와 하면서 고라니 소리를 지르면서 사기를 들려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정대택 위장이 치윤순이 가는 길에 손을 흔들면서 빙긋이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죠. 지는 짓는 대로 간다고 김건희 뒷배를 맞은 윤석열 저희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장모 사기칠 때 전화로 지시 다 하고 윤석열이가 장모 뒷배 맞은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사 명함을 가지고 장모가 다니면서 사기를 쳤죠. 그 사기친 돈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결혼식 때 그 돈을 쓰고 갚지 않아서 그분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폐륜아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더러워서 못 참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한테 지배받는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김명신이가 여기 총독부 5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데 명신아! 니네 애니 고라니 소리 지르면서 끌려가는 거 봤지? 이제 네 차례다. 너도 길어야 몇 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윤석열은 참여를 건 뻔하고 김건희는 윤석열은 안고 없는 뒷방이기 때문에 윤석열 이놈은 김건희가 없으면 다나로도 견디지 못하는 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난번 저기 어디 우크라이나랑 갔다 오면서 김건희가 명품 가게 들려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손잡고 내려오다라니까 이런 좀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손잡고 내려올 일은 아니죠. 그렇게 명품 짓을 저질렀는데 김명신이라고 김건희 이름이 과거에 김명신인데 무슨 명신인 줄 아세요? 명품 명자 귀신 신자 명신이 명품 귀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김명신 집에는 명품이 방 안 가득히 창고 가득히 쌓였다고 나는 장담합니다. 지금이라도 김명신 집을 압수수색하면 명품이 수백 가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가 의사를 유포로 나를 고발하고 바로 김용신 집에 저 아크로스타 비용 306호 뒤지면은 명품이 수도 없이 나올 거다. 내가 제보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명품이나 찾고 김건희 특공이나 따라다니는 이런 윤석열이 일본 총독 같은 놈, 일본을 더 사랑하는 기시다보다도 일본을 더 사랑하는 윤석열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이 목요주피는 언제 끝이 없는 무기한 기표다 말씀드리면서 매주 목요일 5시에 시작하는 일본 총독과 윤석열 끌어내는 목요주피 많은 참석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